감독님한테 강하게 어필해, 민수지로. 어떻게 그래? 주인공인데 왜 못해? 왜 그래야 돼? 듣보잡 신인 아니야. 드라마 성공할 것 같아. 나도 바로 주인공 캐스팅 됐어. 감독 믿고 가는 수밖에 없어. 한다고 했으면 약속 지켜야 하고. 의견 관철 안 되면 판 뒤엎는 배우가 한둘이야? 단등명이야. 충분히 삼촌이겠다. 했었어. 삼촌 고집 세, 누구보다. 몇 살이게? 스물, 만 나이. 극중에서 그럼 결혼하는 거야? 짱나 정말. 내가 받아들였듯이 누나도 그냥 지켜봐. 지켜보기 싫은데? 그럼 몇 달간 신경 끊고. 그런 애랑 하면 같이 격떨어져. 태어나면서부터 주인공 없고 이제 결과 좋기만 바래. 내용이 무척 흥미롭습니다. 이리 생각하자. 하늘이 다 주지 않는다고. 오롯이 다시 없는 서방이었지만 한 해도 못 넘겼어. 애틋한 부부로 백년애로 병행하기는 어려운 게야. 아버님하고도 정이 각별하셨지요. 그래서 아버님도 남다른 인연이었지. 전생에 아버님 혹 만나시면 좋으련만.